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17분 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주저 떨어진 교각 상판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... 페리오 침몰 사고입니다. 대한민국! 대한민국! 대한민국!
가시겠습니다. 아, 김 여사, 걱정 좀 하지 마라. 텔레비 다 켰다.
하나, 둘, 셋! 그 사진 앞에서 울지 마요. 나는 그곳에 없어요. 나는 잠들어 있지 않아요. 제발 날 위해 울지 말아요. 나는 천 개의 바람, 천 개의 바람이 되어줘. 저 넓은 하늘 위에 자유롭게 날고 있죠. 아침엔 좀 달새돼요. 잠든 당신을 깨워줄게요. 밤에는 어둠 속에 별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. 사진 앞에 서 있는 그대, 제발 눈물을 멈춰요. 나는 그곳에 있지 않아요. 죽었다고 생각 말아요. 나는 천개 촛불 추모문화제에서 사이를 본 것 중에 가장 힘든 사이인 것 같습니다. 시민 여러분, 왜 우리는 그 아이들을 한 명도 구하지 못했습니까? 왜 정부는 우리 아이들을 한 명도 살려내지 못했습니까? 우리 잊지 맙시다. 우리 아이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왜 자기들이 살아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울산 시민 여러분, 진실을 알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. 그리고 같이 촛불을 들어주십시오.